이제 지대론이죠. 163쪽이에요. 자, 좀 전에는 입지론이었고요. 입지론이니까 입지에 관한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위치에 관한 이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대론이니까 뭐에 관한 이론이에요? 지대에 관한 이론이겠죠. 그럼 지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입지는 위치였고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하는 거였고 이거는 지대가 뜻이 뭐예요? 예? 토지. 토지 다 뭐?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지대라고, 지대.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근데 이게 보세요.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라 하잖아요. 토지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그렇게 따로 표현을 하는 거고, 개론 입장에서는 지료든 차임이든 모두 다 그냥 임대료, 임대료. 지금 다 지대라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임대차 계약에서는 차임,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는 지료, 이렇게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모두 다 임대료다 이 말이에요. 지대, 토지 임대료. 됐나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과목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건 법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사실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 관점에서 보느냐 저쪽 관점에서 보느냐예요. 자, 그 토지 임대료에 관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 임대료에 관한 이론인데 자 그거는 200년 전 유럽 얘기예요. 200년 전 유럽. 그것도 농경지지대예요. 농경지지대. 200년 전 유럽의 농경지지대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럼 농경지지대에 관한 이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대의 원인이 뭐냐? 지대 발생 원인이 뭐냐? 또는 지대의 크기 차이는 뭐가 원인이냐? 크기 차이 원인.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면서 지대 크기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로 그와 관련된 이론인데 제일 중요한 몇 개 이론이 차액지대 이론, 그다음에 위치지대 이론, 절대지대 이론, 그다음에 입찰지대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여기가 농경지지대고 요거는 도시지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토지 이용이니까 주상공이 나와요. 주상공. 이거는 농경지고 여기는 주상공이 나오고 입찰지대 이론은 위치지대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이론이에요. 입찰지대는.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가장 키워드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심되는 이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가장 핵심되는 뭔가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 가장 핵심되는 뭔가가 차액지대에서는 비옥도예요. 비옥도 차이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지대 차이가. 물론 이제 그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비옥한 토지는 유한하고 비옥한 토지가 무한할 것 같으면은 그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비옥한 토지 무한하면은 다 비옥한 토지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비옥한 토지는 한정도 있고 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산 노동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옥한 토지를 농사 짓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사람을 똑같은 토지에 사람을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비옥도가 더 낮더라도 새로운 한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비옥도가 낮은 땅에서 더 많은 생산량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비옥도가 낮은 땅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비옥도가 높은 땅을 먼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비옥도가 낮은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농지가 똑같은 넓이의 농지가 있어도 어떤 농지는 10마리 생산되고 어떤 농지는 8마리 생산되고 어떤 농지는 5마리 생산된다면 생산비는 5마리밖에 안 된다면 얘는 5마리
생산비 충당하고도 몇 마리 남아요? 다섯 마리 남죠? 그게 바로 지대가 된다는 거죠. 생산비 빼고 다섯 마리 한 이제 지주한테 주는 지대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비옥도가 좀 낮죠. 이런 땅을 먼저 농사 짓다가 이런 땅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럼 요거보다는 비옥도가 낮은 땅을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보다는 생산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런 땅은 생산비 다섯 마리 빼고 몇 마리 지대가 되는 거예요? 세 마리 지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땅이 없어. 이제 더 비옥도가 낮은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얘는 딱 생산비만큼만 생산이 되죠. 그러면 남는 거 없죠? 이런 땅은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땅은 이제 지대가 없다는 거죠. 이런 땅을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그래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자, 이런 땅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자, 그게 이제 차액지대예요. 그 차액이라는 게 최열등지와 우등지. 여기 이제 우등지, 이것도 우등지죠. 뭐보다는, 얘보다는 최열등지와 우등지 사이에 뭐가, 차액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차익지대론이에요. 농경지에서. 그럼 이제 위치지대는 뭐겠어요? 위치지대는 위치를 강조하는 이론이겠죠.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티넨이라는 사람이 이런 동심원을 그렸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도시가 안에 있으면 그 바깥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는 이 도시로 수송을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수출하지 않고요. 예, 바깥에서 수입하지도 않아요. 수출도 없고 수입도 없어요. 예, 이거는 고립국 이론이라 그래요. 고립국. 폐쇄 경제를 뜻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아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평평해요. 비옥도도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거는 거리밖에 없어요. 그럼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제는 자, 위에 차액지대에서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만 뺐는데 이제는 수송비도 빼는 거,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남는 게 이제 지대가 되는 거예요, 잉여가. 예, 남는 잉여가 지대가 되는데 이 먼 곳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그 지대가 0이 되는 땅이 있겠죠. 이런 땅이 이제 한계지라고 한다면 이런 땅에는 이제 이윤이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지대가 없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이론의 공통점은 제일 먼 곳이거나 또는 비옥도가 제일 낮은 것은 지대가 없게 된다는 거죠. 지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난다면 뭐예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수송비가 점점 절약이 되죠. 수송비가 절약이 되는 만큼 지대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맞나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지대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송비 절약분이에요. 수송비 절약분.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된 거죠. 위에서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 차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수송비 절약분이 이제 지대가 차이가 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점은 뭐예요? 둘 공통점은 한계지나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있다 없다. 이런 땅은 지대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릴 때, 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계시나, 이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왜 남의 땅 농사 이렇게 짓거나 남한테 농사를 이렇게 땅을 짓도록 할 때 도지 준다 그러지 않나요? 도지. 도지란 말 들어보셨죠? 그때 보통 몇 대 몇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거는 모르고 도지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농민, 이제 지주 말고 농민이 가져가는 게 적었어요. 요즘은 농민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서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8대 2, 9대 1까지도 농민이 가져가던데요. 옛날엔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지주한테 주는 게 많았어요. 농민이 가져가는 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게 대체로 도지라는 게 뭐예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또는 뭐 거기 이제 농사 지으면은 뭐 한 가마니 뭐 두 가마니 이렇게 주기로 하고 농사 짓잖아요. 근데 이런 땅 주인이 이렇게 빌려주면 농사 짓게 하면서 이런 땅은 생산비 뽑기도 힘드니까 그냥 다 가지세요. 공짜로 농사 지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주인이 이런 땅이 그 생산비 뽑기도 힘든다는 거 알기도 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알 수도 있지만은 그냥 농사 지으세요 하면서 공짜로 농사 짓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런 땅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땅도 원래는 이런 땅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생산비 다섯 말 하면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이런 땅에도 몇 대 몇 하는 거예요. 몇 대 몇.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대 4에서 농민이 6 가져가고 지주가 4 가져가면은 이게 40% 하면 두 말을 지대로 줘야 돼. 두 말을. 그럼 몇 말밖에 안 남아요? 세 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세 말밖에 안 남으면은 이제 봄이 되면 양식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 그때는 굶어야지 이제. 양식 부족하니까 씨나락 빼고는 다 먹어야 되잖아요. 씨나락은 남겨놔야지. 귀신 씨나락과 먹는다 할 때 그 씨나락이 봄에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벼를. 그 씨나락은 남겨놓고 다 먹어야 하잖아요. 일단은 씨나락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나락을 먹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파종을 못하니까 씨나락은 먹으면 안 되고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은 절대로 씨나락은 못 먹고 촉은 목피하잖아요. 촉은 목피. 봄철 되면 이제 물 올라오니까 예, 풀뿌리 캐 먹고 또 나무 껍질 벗기 먹잖아요. 촉은 목피. 예, 그러니까 예전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예, 소나무 껍질 벗기면 겉에 검은 거 이렇게 이거 벗기면은 속 껍질 사이에 불그스레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까면은 옆에 속에 속 나무하고 불그스레한 부분 사이에 그 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머리에 송지만 하여튼 송기라는 송기. 그 이제 녹말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녹말 성분이 있어봐야 붙어 있어봐야 얼마나 붙어 있겠어. 그거 벗겨 먹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현실이에요. 이런 한계지 최일등지에서 지대가 없어서 농민이 생산비만큼 다 가져가서 굶는 사람 없이 다시 내년에 재생산하는 게 보통의 삶이에요. 봄철 되면은 굶는 사람이 많은 게 보통의 삶이에요. 어떤 게 현실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이 그럴듯해요. 비옥도 차이에 따라 지대 차이 나는 거 맞아요. 맞는 말이고 수성비에 따라서 지대 차이 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도 현실적으로는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하는데 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 두 이론이. 그런데 이 이론은 절대지대로는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 지대 발생 원인이 뭐 때문이냐? 그거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요. 토지 소유 자체. 소유라는 것 자체로부터. 토지 소유라는 것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유재산제가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니까 여기서는 해결책이 뭘까요? 사유재산제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 사회주의 경제학 이론이라고요. 얘가 절대지대론이. 됐나요? 이런 그런 큰 특징이 있어요. 토지 소유 자체로도 지대 발생한다. 그래서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사유재산제를 없애야 된다.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해결책은 근데 이제 일단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지대는, 입찰지대는 도시토지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찰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입찰은 경매에 참여하는 걸 입찰이라 하죠. 경매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요 각각의 토지들을 경매에 붙여요. 경매에 붙여서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거예요. 근데 도시토지용이니까 주상공이 되겠죠. 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써내라고 하는 거죠. 야, 요 땅 경매 붙일 테니까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한테 이제 주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써내는 금액이 있겠죠, 이렇게. 각각 써내는 금액이 있으면 누가 제일 높게 써낼까요?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토지. 이 사람이 제일 높게 써내지 않을까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 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높게 써낼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써낼까요? 공일까요? 주일까요? 한복판에 공이 더 많을까요? 주가 더 많을까요? 공장이 더 많을까요? 주택이 더 많을까요? 한가운데 제일 많은 거는 한가운데 도심 한가운데 제일 많은 거는 상가 그 다음에는 주택이에요? 공장이에요? 주택이겠지. 이걸 공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요 땅을 이용하려는 게.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경매 붙여요. 이 사람들한테 또 써내라고 하는 거죠. 써내라고 하면 또 금액이 낮아지겠죠.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제일 안쪽보다는 이점이 적으니까. 근데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 먼 데까지 가서 경매에 참여할까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한계가 되는 위치가 제일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짧아요. 제일 일찍 끝나버려요, 얘는. 더 이상 가면은 이점이 없으니까 참여 자체를 안 한다고. 써내는 금액이 여기서 제로가 돼버려요. 그럼 제일 먼 곳까지 이용해도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장이 제일 먼 데까지 이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주택은 그거보단 덜 해서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써내는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각각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 교차점을 중심으로 안쪽. 여기서는 누가 제일 많이 써내요?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누가 낙찰받아요? 상업용이 낙찰받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많이 써낼까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써내요. 그럼 이 사람이 낙찰받아요. 그 다음은 공장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제일 많이 써내요. 그러면 도시 전체의 토지 이용 형태가 제일 안쪽은 상업용, 그 다음은 주거용, 그 다음은 공업용, 이렇게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각각의 입찰 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업종별로 각각의 입찰 지대 곡선이고, 도시 전체 입찰 지대 곡선은 꺾인 선이 되겠죠. 맞나요? 각각의 입찰 지대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이고, 도시 전체 입찰 지대 곡선은 꺾인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거의 폐잔병 수준의 표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업종이 무수히 많다면요. 이게 주상공 세 가지 용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고 생산 요소 간에 얼마든지 뭐 바꿀 수도 있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부드러운 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업종과 생산 요소 대체가 가능하다면은 이런 이제 부드러운 선이 될 거예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요거를 포락선이라 그래요. 포락선. 요런 선을. 여기는 이제 입찰지대 곡선에서 이제 포락선이라고 하는 거고, 예, 이런 형태의 종류의 선은 전부 다 포락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 전체 지대 곡선이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예, 어떻게 이용하려는가에 따라서, 예, 그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 형태가. 아, 여기서는 이제 입찰지대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입찰지대라는 것은
이 토지 이용자, 각각의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익액을 말해요. 최대 지불. 이 최대 지불 용익액만큼 써내면은 자신이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낸 거예요. 그러면은 초과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냈다면은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해요. 지금 이 세 사람만 참여한다면, 세 사람만 참여한다면은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요만큼만 써내도 돼요. 2등보다 조금만 더 써내면 되니까. 그럼 낙찰받겠죠? 근데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써내야 되고, 또 치열한 게 있으면 또 써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 올라간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높게 써낼 수 없는 한계까지 내가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보다 더 써내면 손해보니까 그건 안 되고,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내면은 남는 것은 없게 되는 거죠. 그거는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해요. 그걸 이 최대 지불 용의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치열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경쟁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최대 지불 용액으로 지불해버리면 뭐가 0이 된다? 초과윤이 0이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낙찰받은 사람, 낙찰받은 사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죠. 근데 낙찰자의 비애라 그래요. 이겼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겼는데 남는 게 없다. 낙찰자의 비애. 이게 이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 완전 경쟁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지불 용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최대 지불 용익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써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써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해두시고요.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지대의 개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지대와 지가의 공식 있죠. 그 정도는 체크해 두세요. 지대와 지가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가는 이자율 분의 지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지가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반비례죠. 지대가 올라갈수록은 지가는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비례, 반비례. 그다음에 2번에 지대 논증은 일단 남겨 놓으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농경지 지대 이론이 있죠. 자, 농경지 지대 이론에서는 차액 지대론에서는 자, 지대 발생 조건 일단 나중에 보시고 밑에 내용의 기억을 보시면 되죠. 가장 키워드가 거기 있어요. 뭐가 지대를 결정한다?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치 지대설은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 이렇게. 그다음에 절대지대론에 가서는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사유재산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론에서는 입찰지대란 해서 그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그 나머지 뭐 166쪽과 167쪽에 걸쳐서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든가 뭐 참고 박스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도시공간구조론을 보시면 돼요. 도시공간구조론은 지금 이제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론 합쳐서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1년, 10년 동안. 1년에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출제되고 도시공간구조론도 출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출제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동심원 이론이 있고요.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이 있고요.
다음에 다해침 이론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최근 10년간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동선다 뭐 이렇게 하든가요. 저기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제지 뭐 차위절 뭐 이렇게 기억하든가.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자,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0년 전 미국이에요. 100년 전 미국. 저 200년 전 유럽.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 꼭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냥 그 배경을 대처라. 좀 더 오래됐고, 이거 좀 덜 오래됐고. 왜냐하면 도시잖아, 도시. 전 농경지 지대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는 부동산학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말한 도시의 역사는 고대 도시가 아니라 근대 도시,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나타나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게 한 100년 전쯤하고 비슷해요. 근데 동심원 이론은 이 티넨의 고립구 이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티넨의 고립구 이론, 이 아까 위치지대, 티넨의 위치지대 또는 고립구 이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할 때 원의 중심이 같은 그런 원형으로 이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할 때. 이거는 이제 시카고라는 시를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시카고. 시카고는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거죠. 동부에 있는 건데 도시가 처음 이제 형성이 될 때 처음부터 도시가 큰 게 아니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이제 뭐 시장이나 관공서나 뭐 이렇게 술집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왜 그 서부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 보면은 그 이렇게 술집에서 막 총싸움 하고 하잖아요. 그게 그게 시내잖아, 시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다고 봐야 돼요. 서부 영화 안 보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꺼내서. 그 서부 개척 시대가 미국에서는 1848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사금이 발견돼요. 사금이. 사금이 발견되면서 1849년도에 이 서부죠. 서부. 서부로 서부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금을 보고서. 금을 보고 서부로 서부로. 그때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거의 서부 개척 시대죠. 그럼 서부로 가는 와중에 인디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인디언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뭐 죽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서부로 가는 건데 그때 그 밴드웨건 마차라 그러죠. 이렇게 마차에 왜 이렇게 이렇게 터널식으로 된 포장 덮어 씌워서 그리고 청바지 입고 그때 이제 청바지 나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서부로 떠난 사람들을 49ers라 그래요. 49. ER을 붙이면 무슨 무슨 사람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이게. 그, 우리 넓고 넓은 바닷가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미국 노래인데, In a cavern, in a canyon, excavating for a mine, dwelt a miner, 49er. 49er가 나와요. 그게 dwelt a miner, 49er. 그때 당시에 그 사금 캐러 간 데에서 광부의 광, 마이너. 그러니까 걔네들도 운율이 있잖아요, 노래에. dwelt a miner, 49er. 예, 듀엘트가 정착하다라는 뜻인데 그 광부가 정착했는데 그게 49ers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클레멘타인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예, 클레멘타인 이제 딸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가사로 붙여서 나오는데 이때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안쪽에 이제 마을이 이제 중심가에 뭐 보안관 저기 보안관 있는 곳 뭐 술집 있고 또 은행 터는 애들 나오잖아요. 또 은행도 여기 안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이제 주거지가 있는 거죠. 평평한 곳에. 근데 사람들이 더 몰려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사용하고 있던 곳 바깥에 새로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이 형성되면은 이 기존의 중심 지역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존의 중심 지역이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펼쳐지면서 기존의
주택이 있던 곳은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가나 이런 걸로 바뀌는 곳도 생기고 흐름해지면서 이쪽에 이제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되니까 여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천이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이지대는 대체로 어때요? 이 도심의 요런 동네는 이제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주거 환경이 어때요? 안 좋죠, 여기는. 주거 환경이 안 좋으면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근처에 살겠어요?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안 살고 더 멀리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이제 멀리 도망가고 저소득층은 그 옆에 살고, 예, 더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출퇴근, 통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컸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심 업무지구 주거지였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기는 천이지대로 바뀌고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근처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심원 이론이에요. 최초의 이론이에요. 도시 공간 구조와 관련한 시카고라는 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이에요. 여기서는 요 순서를 여러 번 물었어요. 순서. 제일 안쪽이 뭐예요? 동심원. 그 다음은 천이지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지대. 또는 전이지대라고 하기도 하고 점이지대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 이 이론의 특징은 주거지 분화 현상을 말해요. 주거지 분화. 여기도 원래 주거지였잖아요. 주거지 분화 현상을, 주거지 분화 현상이 도시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그리고 이게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봤어요. 침입과 계승. 특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소득 수준이 뭐 높든 낮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론이 동심원 이론인데 이 이론이 비판받는 거는 도시 공간 구조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죠. 어떻게 도시가 동그랗게 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동그랗지 않다. 자, 이게 도시가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있는 축을 따라서. 예, 그래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선풍기 할 때 선자. 선풍기 할 때 선자예요, 이게.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경공업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경공업지대가 이 공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공장이 있는 곳 근처에는 누가 살아요? 여기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겠죠. 그럼 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여기 근처에 안 있고 이쪽 교통축을 따라 이쪽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중급자 지대는 이 사이에 이렇게 중급자 지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이론은 주로 소득, 그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주택 지불 능력을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이론, 선형 이론은. 그러면서 뭐를 강조했어요? 교통축을 강조한 이론이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축 근처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저소득층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을 변형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 선형 이론이고,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은 핵이 한 개밖에 없죠.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단핵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 1940년대에 이제 다핵심 이론이 등장한 거예요. 도시가 핵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이 점차적으로 이제 통합되면서 거대 도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뭘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핵의 성립 이유를 체크해. 다핵 성립 이유. 여러 개의 핵이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중심업무지구는 있어요. 중심업무지구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 여기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여기는 뭐 행정이 밀집돼 있는 지역, 교육 밀집돼 있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이 여러 개 핵이 생기는 이유는 동종업종은 직접 이익이 있어요. 직접 동종업종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종업종과는 분산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분산지향 이종업종간에는 그래서 떨어져서 핵을 만드는 거죠. 예, 이런 것도 학교하고 뭐 공장하고 같이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떨어져서 이제 핵을 만드는 거고. 예,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근처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원 옆에 뭐가 많아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 많죠. 예, 그 위치나 시설 근처에 핵을 만드는 거죠. 또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공장 같은 건 어때요? 지대 지불 능력이 낮죠. 그러면 이제 도시 외곽에 핵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금융 같은 거. 금융업종은 지대 지불 능력이 높죠. 그럼 도심 가까이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제 외곽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동종, 이종, 특정, 지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동종, 이종, 특정, 지대.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체크하실 때, 동심원 이론의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이제 습관적으로 이것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래요. 습관적으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하는데, 일단 의의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동심원 지대의 순서를 기억하시라고요. 제일 안쪽은 중심업무지대, 천이지대 또는 점이지대, 저고통 이렇게 중상층 주거지대, 이제 고소득 주거지대 이렇게 해도 관계 없겠죠. 그다음에 내용과 비판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형 이론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도시 공간은 교통 노선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어 배치된다. 여기서도 이제 내용을 위주로 보시되, 그 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붙인다라고 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에요. 주택 지불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축을 강조했잖아요. 축. 그래서 고급 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 주택은 고급 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하고, 왜 그러겠어요? 지금 그 밑에 도표에 2번과 3번, 2번이 제조업, 도매 경공업 지대예요. 그러니까 2번을 감싸고 있는 게 다 몇 번이에요? 2번을 감싸고 있는 게 다 3번이죠. 그러니까 3번이 이제 저소득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입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 근처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이 보완적으로 입지하고, 이렇게. 그리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비판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의 경우에는, 이거는 핵이 여러 개가 성립되는데, 그 밑에 의의는 여러분이 봐주시고, 이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핵의 성립 요인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은 특정이죠, 특정. 1번은 특정이고, 2번은 유사업종은 뭐예요? 동종업종, 그 뒤에 있죠. 유사업종 간의 집중지향성 동종업종.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이종업종이죠,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이니까 이종업종. 그러니까 특정, 동종, 이종. 그 다음에 4번은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걸 체크하면 되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곳에 핵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 이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평가도 함께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분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거에 비해서는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대론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요. 도시공간구조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지대론에서는 차익지대 위치지 절대 되죠. 입찰지대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키워드를 빼면은 질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익, 위치지대는 수성비 절약분, 차익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 발생한다. 한계지 최일등제도 지대가 발생한다. 입찰지대에서는 최대 지불용액이 입찰지대고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야. 이것만 해도요 거의 많은 건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핵심되는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다 마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감정평가론이에요. 숙제 아까 482쪽에 미리 좀 익혀가지고 오십시오. 용어를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